코로나19로 시장에는 사람들 발길이 그야말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와 기업인들의 시장 물품 구매하기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현장 함께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평택의 한 시장통.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손님보다는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매상이 팍 반으로 줄었고, 주말에도 원래는 사람들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막 주워서도 사고 그랬었는데 반딱 줄어서 매상 저희가 김밥을 쌀 틈도 없었는데 요즘은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더큰 걱정입니다. 이런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먼저 나선 건 경기도와 지역 기업인들. 전통시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만 원짜리? 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평택시, CEO 연합회 등이 시장으로가 이날 하루에만 약 1,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시장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무실에서 쓸 물품을 시장에 전화로 미리 주문해 놓았습니다. 경기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도 곁들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상생 협력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서 이런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침체된 시장 경제의 기지개가 하루빨리 켜지길 기대하면서 너도 나도 물품 구매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민들이요, 엄청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쪽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낙담이라든가 좌절 그런 것보다는 희망이 더 생기죠. 시장 상인들은 이런 소비 촉진 운동이 상인들에겐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